축구 쪽에는 차범근, 차두리. 그렇죠. 야구에는 뭐 이정범, 이정우. 또 농구계에는 또 화산보자 아니에요, 또. 그렇지. 프로농구에서 에이스로 활약 중인 허훈 형제. 제가 그 감독님한테 육아에 대해서 좀 물어봤어. 애들이 너무 잘 됐으니까. 일단 나는 아무것도 안 했어. 그래서 나도. 그래서 잘 됐구나. 진짜 형수님이 다 하신 거예요? 그럼. 1도 안 했어요? 1도 안 했어. 아버지로서의 점수를 내 자신이 매긴다 그러면 한 70점? 솔직하게. 왜냐면 집에 있는 시간이 거의 없었지. 너도 알다시피 우리는 뭐 합숙가지고 국가대표 들어가면 태릉에 있지. 전지훈련 나가지 않으니까 뭐 거의 웅이훈이를 볼 시간이 없지. 많이 못 봤겠네. 그러니까 태어난 건 아는데 집에 가면 언젠가 뭐 이렇게 기어다니고 언젠가 뭐 어디 짓고 일어나 있고. 약간 삼촌 느낌이네요, 그쵸? 그렇지, 옆집 아저씨 느낌은. 옆집 아저씨 정도. 그래서 진짜 웅이가 아버지 우리 집 언제 와요? 또 이렇게 물어봤어요, 어렸을 때. 저는 이제 연습장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많이 이제 회원분들이 이제 예성이가 아기 때부터 골프 치는 거 보고서 우와 역시 김미연 아들인데 못 치겠어? 맨날 그래요. 당연하지. 근데 제가 생각해도 아들이 굉장히 그것 때문에 더 부담스러울 것 같고 스트레스 받을 것 같거든요. 그거 스트레스 많이 받지. 엄청 받았지. 웅이훈이도 스트레스를 받은 게 18세, 19세에 뭐 대표단에 뽑히면 허재의 아들이라서 뽑혔다. 그러니까요, 그런 게. 이제 나는 난데 왜 자꾸만 그런 수식어가 자꾸 붙어서 다니는 게 애들이 이제 스트레스 받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그때 이제 그 시기 때 스트레스 받고 이제 그걸 또 이겨내니까 지금 뭐 다 성장해가지고 이제 뭐 지금은 이제 오히려 웅이 아빠 훈이 아빠 뭐래. 그러니까 지금 허재가 없어요. 나는 없어진 지 오래됐어. 그게 이제 자연스럽게 바뀌더라고. 또 약간 농구계 아이돌처럼 인기 굉장히 좋지 않아요? 최고 좋죠. 그러니까 이제 그 올스타전 때 이제 팬 투표하면 1위를 웅이가 지금 뭐 3년 동안 1위 했나 그러고. 그러니까 1, 2위는 항상 했었고. 그래, 계속하죠. 아버지의 명성을 벗어나 자신들의 실력으로 최고의 선수가 된 형제. 와이프 애들 가서 운동을 시키겠다는 거야, 갑자기. 그래서 내가 운동 시키지 마라. 너무 힘들다. 근데 아니래, 신경 쓰지 말래. 웅이 아빠는 그냥 감독에만 신경 쓰고 이쪽 신경도 쓰지 말라고 그러더라고. 그럼 어떻게 할 거냐 그랬더니 용산 중학교를 보내야 되겠대. 이게 분당에 살 때거든. 근데 후원동으로 가더라고. 그러니까 교문에서 10m도 안 떨어진 방 한 칸짜리 뭐 두 칸짜리 있는 거기에 이제 집을 얻었어. 그러니까 웅이 엄마 자음마자 침대 안 들어서 이제 매트리스 같은 걸 이렇게 깔고 자고 애들은 이제 거 자고 거기서 생선을 한번 구면 1년간 냄새가 안 빠져. 안 빠져. 그래서 야 거기서 한 웅이 엄마 한 4년을 살았나. 아, 이 때문에? 애들 때문에. 야, 대단하시다. 그거 사실 이사 가기가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게. 아, 주거를 그렇게 아이들을 위해서. 그리고 지방에서 뭐 시합을 많이 하잖아, 경기를. 그럼 그거 쫓아다니려면. 시합을 쫓아다녀요? 다 쫓아다녔지, 웅이훈이. 아, 진짜? 집안. 대박. 그러니까 허리가 아프다고 그래가지고 허리가 막 굳굴했어. 그래서 막 이제. 짠하다, 운전 때문에. 그러니까 운전도 하고 이제 계속 쫓아다니니까 이제 좀 힘드니까. 하나부터 열까지 다 미안해요, 사실. 하나부터 열까지 웅이 엄마한테 미안한 면도 많고 또 어떻게 보면 웅이한테도 아버지의 의무를 다 못해준 부분도 좀 미안한 부분도 있지만 제일 미안하다는 건 뭐냐면 다른 학부연들은 이제 아버지, 엄마가 같이 다니는 학부연들도 많았는데 혼자서 그 아들도 케어하면서 이렇게 다닌 게 좀 안쓰럽죠. 이제 같이 다녔으면 좋았는데 또 그러고 또 같이 다니기도 힘들었던 부분이 뭐냐면 워낙 이제 농구계에 이제 입지가 있다 보니까 또 다른 사람도 보는 눈도 있고 해서 같이 못 다닌 점도 미안하고 이제 그런 부분이 제일 미안한 것 같아요. 늘 고맙고 미안한 아내. 안
아내의 헌신이 있었기에 아들들은 꿈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아 근데 형수님하고는 어떻게 만나셨어요? 처음에? 이제 부산에 놀러 갔는데 그 아는 지인들이랑 같이 이제 술을 한잔 먹는데 그 당시 이제 웅이 엄마지 이제 웅이 엄마가 이제 나온 그 좌석에 있었어 이렇게 좌석이 있었는데 그 술 먹느라고 정신이 없어가지고 이제 잘 못 봤어. 근데 이제 모 호텔 로비에 이제 그 다음 날 앉아서 이제 커피 마시고 비행기 타고 이제 서울 이제 올려고 이제 앉아 있는데 그냥 로비로 이렇게 누가 쓱 걸어갔어. 근데 동희가 어저께 같이 우리 식사했던 좌석에 있던 여자분이에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야 그러면 점심이랑 같이 할까 그래가지고 이제 중매 보는 사이에 내가 들어가서 거의 납치하듯이 택시 같이 타고 이제 기장 쪽으로 같이 이제 새꼬시 먹으러. 납치 맞네요. 납치지.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먹고 헤어졌지. 헤어졌는데 이상하게 보고 싶은 거야. 그 여자가 맞아 이제 우유 엄마가 그때는 이제 핸드폰이 없는 잘 없는 시절이라 집 전화번호를 이제 적은 거야. 응? 그러니까 뭐 한 두 시간, 뭐 세 시간 뭐 전화하고 뭐 이렇게 하다가 뭐가 씌었는지 갑자기 결혼하고 싶은 생각이 든 거야. 그래가지고 뭐 부산 가가지고 내가 운전하면서 이제 달맞이 고기하면서 이제 결혼하자. 아, 뭐 무드도 없다. 프로포즈 아무것도 결혼하자 그랬더니 황당할 거 아니야. 갑자기 결혼하자니까 말을 안 하더라고. 내가 야, 너 고생 안 시켜주고 평생 잘 잘해줄 테니까 너 결혼하자 그랬어. 그랬더니 한 2, 3일 있다가 이제 결혼하겠다고 같이 하자고 결혼. 그런데 형수님이 형님을 몰랐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때 몰랐어. 어떻게 모를 수가 있죠? 허재를 진짜 몰랐어. 허재를 몰랐다고? 몰랐어요. 유일하게 안 사람이 그 차남뿐이 없어. 어씨, 그러면 어떤 매력에 빠졌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그쪽은 이제 채용인이니까 이제 조금 거부감을 느꼈지. 왜냐면 이제 운동 선수들은 옛날에 뭐 이제 좀 다혈질이고 뭐 이제 그런 게 있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좀 반대를 했지. 근데 이제 웅이 엄마가 그래도 이제 웅이 아빠랑 결혼하겠다, 나랑 결혼하겠다 해서 결혼한 거야. 그래서 이제 불행이 시작된 거야, 그때부터. 아, 불행이 오기 전까지 너무 선택이 빨라가지고. 그냥 정신없이 이제 채운 거죠. 전략이 좋았네. 전략이 좋았지. 나를 드러나기 전에. 내가 드러나기 전에 토박. 그렇지. 장거리를 오가며 사랑을 키웠던 두 사람은 6개월 만에 결혼의 꼴인. 32년째 서로를 존경하며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당신의 식탁에 초대해보세요. 나도 몰랐던 나를 만나는 시간. 절친 토큐멘터리 4인용 식탁.